근데 이 생두 제가 봤을 때는 좀 생소한 모양의 생두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앞에 있는 요거요. 예, 예, 그쪽에 만데린이에요. 만데린 슈마트라 섬에서 재배된 만데린인데 저 커피는 나름대로 생긴 모양새가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자유스러워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저 커피가 볶여지게 되면은 상당히 맛이 중후하고 또 깊은 맛이 있어서 아주 독특한 맛을 내서 아주 세계적인 커피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커피가 케냐 AA예요. 케냐는 커피 관리가 참 잘 돼 있어서 맛이 균일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향이 상당히 독특하고 케냐는 신맛과 단맛과 감칠맛과 여러 가지 향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커피 또한 세계적인 커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자랑하는 커피고요. 그 뒤에 이가체프는 이디오피아 커피예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커피나무의 원산지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이 이디오피아 커피는 그 맛이 그 와인향과 또 꽃향기가 강이 됐는데 저 커피가 볶여질 때 우리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군고구마 냄새가 나요. 그래요? 예. 여리게 먹으면 아주 사랑받는 커피랍니다. 지금은 냄새가 안 지금은 날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안 나요. 그렇죠. 이게 볶아져야지 그 볶아져야 그 향이 나는 거죠. 예. 우리가 커피를 보통 얘기할 때 아, 보통 그 커피 한 달 이상 되면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커피가 로스팅을 거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산소죠. 네. 그리고 이 커피를 어떻게 보관하든 간에 산소를 만나게 되면은 그만큼 맛있는 향기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점점 그 커피의 신선도를 잃어가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커피는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모두 소비하는 게 참 좋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가체프를 볶은 형태는 약간 약하게 볶였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그 중간 볶음으로 볶였고 케냐는 기름기가 줄줄 흐르죠? 네. 예, 이건 좀 강하게 볶여서 그러는데 케냐는 이렇게 볶았을 때 상당한 맛을 나타내는데요. 볶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스스로가 선택해서 볶아주면 되는데 그 맛은 누구든지 자기 입맛에 따릅니다. 직접 맛을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뭐. 예. 교수님도 예. 이건 어떤 원두를 사용해서 내린 커피인가요? 이거는 이가체프예요. 이가체프. 예, 이가체프인데 이가체프가 보통 이렇게 커피 진한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참 굉장히 맛이 있고 우선 친숙한 그 군고구마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가체프를 했습니다. 진짜 첫 맛이 군고구마 껍질 그 약간 태운 듯한 그런 향이 나죠? 시큼하면서도 시큼하고 구수한 게 어우 커피 향이 참 좋습니다. 이가체프는 다 마시고 난 뒤에 잘 볶인 거는 침을 삼키게 되면 목 뒤로 달큰하니 넘어가요. 아주 신선한 커피일 때는 그러한 맛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하는 건강 충전 Q&A. 이 커피에 관한 다음 궁금증 함께 해보시죠. 이 커피가 아닙니다. 이 커피도 아닙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그녀에게 어울리는 커피는 바로 카페인 제로 디카페인 커피. 어디 한번 마셔볼까요? 이 향긋함. 잠깐! 왜? 너 혹시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없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정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편견을 버려.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다 마셨다가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근거려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언니의 그런 증상은 남편이랑 싸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거든. 이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분명해. 카페인을 제거했다는 디카페인 커피? 디카페인 커피에는 정말 카페인이 없나요? 맞아요. 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왠지 웰빙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에는 정말로 카페인이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 아주 소리하네요. 예,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이유가 카페인에 상당히 예민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카페인 속에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추출해내가지고 이렇게
양을 낮추는 거죠. 네. 낮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것도 물론 제품마다 다 다르지만은 보통 카페인의 한 97%는 다 없애버립니다. 3%는 그러니까 남아있습니다. 예. 남아있는데 이게 자꾸만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면은 막 일반적인 커피 먹듯이 잠든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많이 먹게 된다면은. 그래서 조심은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스턴트 커피 또 저희가 참 많은 분들이 즐겨서 드시지 않습니까? 예, 예. 건강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게 네네. 되는데 원두 커피하고 일반 커피의 뭐 어떤 뭐 건강상의 서로의 차이점 이런 건데 서로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좋은 장점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들, 뭐 지금 앞서 다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하나 더 붙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장점이 다 있는데, 우리 원두 커피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어쨌든 좀 더 높습니다. 네. 일반 커피보다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일반 커피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부형제들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잘 섞이게끔, 잘 분산되게끔 커피가.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뭉침 방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커피도 우리가 그 원두 커피를 나중에 이제 액을 추출하고 해가지고 건조를 시키는데 분무 건조 방식이 있고 또 동결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고급 제품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염려할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이 들어가는 부형제들 이 지방 함량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좀 높은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좋은 점은 그 향기 성분들, 우리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피놀 성분, 폴리페놀 성분들이 흡착력이 강해서 입냄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도 뭐 부가적으로 또 설명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건강 충전 Q&A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약이라면 감기약도 사용이라던 그녀. 오늘은 웬일로 알약 하나를 입에 넣었는데. 언니, 어디 아파? 무슨 약이야? 이거 칼슘제야. 그러지 말고 너도 하나 먹어봐. 나? 내가 왜? 너도 커피 좋아하잖아. 커피 마시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에이 설마. 나는 밥 먹고 나서 꼭 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몰라? 오늘부터 우리 칼슘제는 필수. 커피 대신 우리 우유 마시자. 알았지? 커피 때문에 뼈가 약해질까봐 걱정이 많으신데 정말로 커피를 마시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나요? 세상에 커피 아니 뼈에서 칼슘을 빼낸다 글쎄요 저는 이거 믿기질 않습니다 교수님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칼슘의 흡수를 저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칼슘을 빼나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체내에 이렇게 우리가 칼슘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은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흡수하는 과정을 좀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만큼 방해가 되면은 그 양만큼을 보충을 좀 해주면은 많이 먹게 되면 방해하는 작용이 덜해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섞어서 드신다든지 두유를 같이 섞어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청록 주부께서 여기다가 또 친절하시게. 네. 네.